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도둑놈, 경찰, 귀신, 저런 귀신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난 귀신이 보인다. 아, 젠장. 눈 마주쳤다. 너 나 봤지? 그치? 잠잠잠! 잠잠잠! 나 봤구나. 그치? 그리고 난 냄새 난다고! 그리고 난 귀신을 팰 수도 있다. 아, 턱 나왔어! 턱이 나! 잠깐만요, 나한테 턱이 제일 많았어 지금. 다신 여기 오지 마라, 다친다. 예, 아니 다시는 안 찾아볼게요. 예. 어, 턱 제일 나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 오해할까 말하자면 방금은 여자를 때린 게 아니라 난 귀신을 때린 거다. 난 돈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귀신을 팼다. 물론 약한 놈들만 팬다. 10억, 딱 10억. 내 인생의 목표다. 지금 속도는 어디 보자. 12년 확도 없다. 갈 길은 멀구나. 약한 놈들만 잡다 보니까 영화가 모이지않네. 좀 더 센 놈들 잡아다가 비용을 올려야 되나?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고 가정. 제이커브 효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변동환율제 사례 연구 리포트 제출하는 거 알지? 네. 조사량이 제법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조를 나눠놨어. 조원들끼리 협력해서 알찬 리포트 낼 수 있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보자. 야, 박봉팔! 너 우리 조야. 이번에 컷업 독 좀 보자.
니들끼리 해. 보다시피 나 빠질게. 수고. 장난치는 재수. 어디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49제 때 뵙겠습니다. 저기 49제 때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드시던 거 먼저 드시고. 예, 예. 예전에 이름 날리던 스님이라더니 왜 소리 듣대? 성기도 세서 귀신도 떼고 그랬지. 잘 나갈 땐 이일 때 명곡을 저 스님이 죄다 빌어줬는데. 아이. 저렇게 술고기 좋아하는데 기도빨이 나마 나겠어? 이제 땡중이 좀. 아유, 우리 후배님 이렇게 낭만적인 곳에서 홀로 이게 뭐야, 철양 맞게. 어? 이 대학생활 이렇게 외롭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유. 저기 봐봐, 저런 여자랑 시시해가지고 밥도 먹고 손도 잡고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데? 왜 후배님은 혼자 이러고 계실까? 아니 후배님이 왜 혼자인 줄 알아? 몰라 몰라. 얼굴이 지금 의아해 지금. 몰라. 잠깐만, 의아하니까 잠깐만, 초면이니까 신뢰할게. 잠깐만. 눈빛이 새까매. 괜찮아. 이게 맥이 허한 거 보니까 이거 어둠이 후배님을 감싸돌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몰랐지? 왜 우리 후배님 이 귀신을 믿나? 왜 뭐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안 믿을.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어둠이 후배님을 막 감싸돌고 있어서 이렇게 혼밥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무섭게 들리겠지만 귀신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 지금 자네 뒤에도 있어. 아! 들어보자. 무서운 놈들. 이게 마주치면 골치가 아프다고. 어떡해. 이 어둠 속에서 계속 살 텐가? 우린 자네에게 빛을 줄 수가 있네. 아. 아마 아무튼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와. 응? 자, 우리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 보세.
여기 밥을 놓고 갔다. 여기 너. 아유, 이 어린이 것들이 사람이 없어. 요즘 애들이 무섭다니까 진짜. 대답 말도 안 하고. 아! 아니, 아니, 우리 어디 일주일을 돌아다니는데 한 명을 가입을 안 하지? 어? 아니, 우리 이러다가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더 이상 기숙사비를 구할 돈이 없네. 저걸 팔아야겠다, 형. 우리 이걸 팔자, 어? 이걸 팔아서 일단은 기숙사비를 내자, 그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귀한 재산을? 형! 우리가 이거 사고 찍은 게 뭐가 있어? 어? 그 해가에서 똥 싸는 개? 어? 개? 그... 아니 이게 귀신이 찍혀? 찍혀. 너 속고만 살았어? 우리 한 건만 찍으면 진짜 딱 한 건만 찍으면 돼. 그러면 이 회원 수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 영상 팔아서 돈도 버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 가냐고 언제? 어? 가자. 오늘 가서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생방송으로다가. 어딜? 저기. 와. 진짜 쎄하다. 아, 이거 우리 둘이 괜찮겠지? 어? 형? 형? 뭐해? 나? 방송 준비해야지. 어? 그래야 캠빨이 잘... 아니 지금 여기서 6명이 죽었대. 6명이. 우리 진짜 괜찮은 거냐고. 6명이나 죽었대? 괜찮아. 나야, 나 어디야. 나 해병대야. 쫄지 마. 뭐 먹어? 잠시만. 그냥. 뭐야? 고스트네? 심장을 옮겨 잡으세요. 여기는 바로 소이여고. 미안. 예. 아시죠? 얼마 전에 귀신 때문에 7명이나 기절을 하고 또 임시 휴교까지 한. 왜? 샤다쿠님. 샤다쿠님 저희 딴 학교라뇨. 아니야. 아, 인증 들어가실게요. 자, 보실게요. 줌 땡기실게요. 줌 땡기실게요. 서희 걸스 하이스쿨이실게요. 인증했습니다. 네.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우리가 귀신 보여드려야죠. 자, 그러면 귀신이 나왔던 현장을 찾아서 follow me. 가실게요. 네, 저희 지금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워서 대전을 깠습니다. 잠깐. 장난 안 치실게요. 네, 미안해요. 갈게요. 안 치실게요. 일어나실게요. 저희는 과학실입니다.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한다는 그런 과학실이에요. 여기 되게 무서우니까 공포물에서 보면 항상 귀신이 나와. 잠깐만. 무서워요.
이상 씨? 네. 인터뷰 한번 하실게요. 자. 네. 아, 저는 지금 네. 과학실에 자, 와 잠시만요. 있네요. 잠시만요. 아! 우와! 우와! 아! 아! 반지! 아! 아! 왜?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올라가. 뽕바라! 이놈아, 문을 빨리 열어야지. 살 뻔했어. 너 초인종 정도잖아. 저 3년째 무건 수행 중인 거 아니야? 신나가 여기 올 사람 또 누구 있다고? 사회에서 없는 놈. 내일 가야 된다. 출장이 어째 점점 짧아지네요. 실력이 다 뽑은 난 건가 이제? 이놈이, 내가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일을 밀어내는 거지. 뭐 아직도 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드세요. 소세지랑. 아, 떨어졌어요. 그냥 드세요. 에이. 아, 아구 맛있다. 아, 너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지 그거? 귀신 멀리하는 거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리는 척 그런 것들 뭘 해야지 네가 제명대로 살아요, 어? 예, 예. 한 잔 받으세요. 어, 잠깐만. 이거 네 아버지가 또 나한테 보냈더라, 이거. 넌 임마, 이사를 갔으면 집 주소를 아버지한테 가르쳐줘야지, 이 불효막심한 놈아. 아, 어제도 한 사람 뭘 알려줘요. 빨리 받아. 아, 갖다 드세요. 아이, 참. 님 퇴마사? 님 귀신 퇴치해 주심? 우리 학교 전설의 악기가 있음. 가는? 오케이. 여고생 귀신. 가는? 가지. 근데 비용 있음? 두 당 백. 이만. 확실히 퇴치 가능? 당장 올 수 있어? 장호선님? 서희 여자고등학교. 서희 여고? 지금 바로 가능하면 천만 지금. 콜? 콜. 지금 가고 있음. 하나도 안 쓰고 다 말았네. 그냥 또 다 말았네. 너 어디 가냐? 아, 그 독서실이요? 이 밤에 뭔 독서실을 간다고? 아, 그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요. 그 좋은 말로 고시 공부를 해야지 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다녀올게요. 귀신 조심해라. 공부라. 소세지. 예. 네. 아, 야, 니놈의 찌개 맛이 진짜. 토일렛, 그 귀신이 나왔다는 그 토일렛 변소예요, 변소. 아, 잠깐, 이게 제 심장 소리 들리세요? 아, 여기 느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다들
심호흡하실게요. 신고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순수 귀신만 찍으러 왔습니다. 이 심장들 붙들어 매세요. 그리고 계속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어! 이게 예. 세제였어요. 세제.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나 도착. 님 어딤? 뭐지? 안에 있나? 해프미님? 해프미? 해프미? 해프미님? 1,000만원짜리구나. 우리 살벌한데? 너 뭐야? 뭐긴 뭐야. 너 잡으면 퇴마사지. 참고로 나 여자 귀신 봐준 거 없으니까 각오해라. 나 야 이거 나. 야 이거 나 아니야. 아니 누가 하냐. 야, 약한 척하지 마라, 귀신 주제. 진짜 아프거든? 아, 그리고 아무리 귀신이도 여잔데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미리 경고했잖아. 이런 아이 1,000만 원짜리야. 심장. 쇼하지 마라. 나 진짜 심장이 터막. 나 진짜 심장병으로 죽었거든. 야, 어이. 야, 너 뭔데 귀신을 때려? 어? 암튼 너는 죽었어, 진짜.
만들어. 남자 새끼야, 지상이 난다. 새끼 새끼 남자 여자가 어딨냐? 야, 개. 명성대학교? 아, 꼴이 명문대생이야. 응? 진짜. 아, 커피. 아! 다신 여기 오지 마라! 그땐 정말 죽는다! 싸움도 못하는 게 씨, 저것도 퇴마사라고. 아니지, 너 그러다 성불 못해! 사람은 안 죽여요. 죽을 만큼 패치. 그럼 됐어. 아니, 근데 언니는 언제까지 이 사람 따라다닐 거예요? 2년이나 된 것 같은데? 그러게, 빨리 안 죽네, 이 사람. 어서 죽어야지 인사라도 건넬 텐데. 순다 뻥이야, 머리카락 다 세면 뒤진다는 거. 이번 학기는 어때? 뭐 좀 찾았어? 아직은요. 내일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 보니까 너도 5년째지 죽은 지. 에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니, 언니. 아, 근데 왜 전 저승도 못 가고 이러고 있죠? 아니, 죽었으면 지옥을 가던가 천국을 가던가 해야 하잖아요. 한이 많거나 아님... 아니요? 억울하게 누구한테 죽었거나 그런 사연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떠던데 너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 안 나? 엄마 아빠 기억도 없어요. 아는 건 이거! 김현지 이름밖에? 근데 이게 제 이름이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겠어. 수능이라도 한번 봐봐. 어? 너 나 처음 본 날 기억해? 그날 너 죽은 줄도 모르고 수능 보러 왔었잖아. 그런 거 보면 아마 수능을 못 봐서 한이 생긴 게 아닐까? 어? 시험을 보래도 그러면 한이 풀리면서 기억까지 떠오를지 누가 아니? 그래볼까? 근데 언니는 왜 떠들고 있어요? 무슨 한이 있길래? 글쎄 왜일까? 안 되겠어, 나 교회 좀 다녀야겠어. 교회는 왜요? 이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겠어. 그럼 다음에 봐. 뭐 수능이라도 봐볼까? 배고프다, 봉팔아. 다 됐느냐? 뭐 거의 다 됐어요. 오세요. 그래. 잘 잤느냐? 네. 소세지는? 없어요. 대충 드세요. 어젯밤에 안 사왔냐? 스님이 맨날 그렇게 소시지만 먹으니까 기가 떨어지지. 채식을 하세요, 채식을. 아이씨. 사오라니까 좀. 드세요.
너는 어젯밤이랑 멀쩡하게 나온 놈이 왜 얼굴에서 상처가 그렇게 나니? 어디서 그 처먹고 다녀? 밥이나 드세요. 에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해야지 인마 체력이 있어서 안 맞고 다니지 뭐냐 이게? 야야야 먹게. 스님, 그 귀신 중에서도 그 여자 귀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좀 힘이 센 편인가? 처녀 귀신. 아, 한마는 처녀 귀신은 힘 세지.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낸다는 말이 있잖냐. 특히 너 같은 애들은 조심해야 돼. 걔네들은 전기를 쭉 빨아먹거든. 아, 그래도 약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 있지. 처녀 귀신을 포함한 모든 귀신이. 근데 네가 왜 귀신한테 관심을 가지냐? 아니 뭐 귀신 뭐 이렇게 공격하면 방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 그 상처 그 귀신한테 처맞은 거구나. 도망가라니까 막 귀신을 만나면 도망을. 아니 제가 귀신 보고 막 걔네들이 쫓아오는 거 어떡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때 그놈 셌다니까 막 정말 셌다니까 정말. 스님이 약한 게 아니고. 내 다 내 것보다 내 것보다. 그러니까 대비책을 좀 알려달라고요.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처먹으면 어떡하려고. 왔어요. 귀신 약점이나 알려달래니까. 자, 이거는 보자. 귀신 약점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약점이 딱 보이거든. 아, 그 옛날에 나 눈에 보였는데. 자, 이 스님. 스님? 이런 건 뭐, 어, 밑에요? 아, 그럼. 무부에는 신의 위엄이 다 깃들였거든. 아, 야놈. 기운이 순한 걸 보니까 애기 동자구나. 애기 동자야, 애기 동자. 애기 동자한테는 싸라리 직방이거든. 어, 이놈 봐라. 삭제! 이것들이 남의 홈페이지에서 진짜 뭐 하는 거야? 사다코 이거는 완전 테러네, 테러. 아니 형,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어쩌기는 뭘 어째? 우리 패기를 보여줘야지. 형 진짜 갈 거야? 간지, 간지. 여기서 귀신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이 귀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들 팝콘, 주전부리 뭐 이딴 것들 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물도 다 빼고 오시고요. 아, 그리고 뒤에 자켓을 저는 센스. 자, 이거 받아. 자,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은 계속됩니다. 고스트 넷. 푸닥거리하기 참 좋은 날씨네. 내가 없네. 이 합격생이 아닌가. 경자! 귀신아! 쟤 또 왔네. 또 왔어. 안 그래도 기분 들어온데 나 딱 걸렸다. 고의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너도 알잖아. 왜 우리 막 뒹굴다 보니까 막.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뭐 키스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닐 거고. 뭐? 뭐 지금까지 키스도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뭐 설마 첫 키스냐? 그래. 키스다 이 새끼야! 아! 뭐야 뭔 소리야? 왜 뭐? 야, 너 뭐 뭔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내 잘못 들었나? 아씨. 너 뭐 하고 있냐? 이 학교 개교일에 3학년들 싹 정리해. 역시 전산 정보학 같아. 응? 와, 마이도 죽었다. 어? 이 터가 안 좋은가? 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안 놀랬어. 안 놀랬어. 번개. 아니, 번개잖아. 한 시간 동안 잘 먹었다. 아무튼 나 좀 잘게. 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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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좀 찍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갈게. 갈게. 아야 그래도 갈까? 가자. 저기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하던 것만 좀 하시고 저 먼저 가보면 안 될까요? 제 저기 있는데. 내가 좀 하지. 너도 봐줄만 했어. 근데 너 이름이 뭐야? 현지. 김현지. 너는? 나? 박봉팔. 야, 박봉팔이래. 현지 팔봉이가 아닌 게 다행이네, 진짜. 아, 미안, 미안. 아, 눈물. 아, 근데 귀신은 잡았는데 의뢰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야, 너 혹시 그 헬품이라고 아냐? 어?
모르겠는데. 뭐야? 너 혹시 네가 헬프미야? 아니야. 맞네. 너지? 야, 그럼 내 천만. 너? 내 천만 원 내놔. 아니라니까. 아니긴 맞구만. 내 돈 내놓으라고. 야, 아 귀신이 돈이 어딨냐? 아 돈이 없는데 의뢰는 왜 하냐? 아 그게 아 저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귀신이 무서웠어요? 야 됐고 내놓으라고 내 천만 원. 아 돈 없다고! 야. 아, 그렇지 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혼자 자웠냐? 같이 자웠잖아 같이 자는데 돈을 왜 줘 약해 빠진 주제. 야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너 내 눈에 다시는 띄지 마라. 그때 확 죽는다. 어이구 그래 나도 좋아. 나도 원하는 바거든. 거기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또 싸웠니? 나도 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어디 갔다 와요? 기도해. 기도빨이 잘 안 먹혀서. 오늘은 또 누구랑 싸운 거야? 있어요? 이상해. 너도 참 마가 꼈나 보다. 그런 놈들만 꼬이고. 은지야, 너 입술 왜 그래? 아, 그냥 뭐에 좀 부딪혔어요. 언니, 제가 그 뭐에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 진짜? 어떤 기억인데? 뭔데? 그게 아, 너무 짧아서 기억이 안 나. 어쩌죠? 어쩌긴 그거에 다시 부딪혀야지.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그럼, 5년 만에 처음 떠오른 기억이잖아. 근데 뭐랑 부딪힌 거야? 아, 그게 뭐 좀 말캉하고 좀 부드럽고 뭐 좀 따뜻하고 뭐 그런 거. 순대님? 뭐라는 사람이에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대학생이 대학교를 안 가고 왜 여고엔 갔을까? 아휴, 무슨 학생 가방에 책은 없고. 소림사인가? 그게 뭐야? 그건 빌린 건데요. 예영 이사님. 여고 화장실 찍었네. 뭘까? 그거는 제 계란인데요. 그렇겠지. 자, 이거 자네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네 게 아니겠네. 어이구, 무슨 학생이 돈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 전셋값이네. 아, 자네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건 제 거 맞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형사님, 지금 정황상 제가 되게 이상한 놈처럼 보이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혹시 그 많은 돈이 쪽에서 나왔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 그렇게 이상한 놈은 아닌데 딱 보시면 그런 사람처럼 보여. 아, 선배님, 저 친구 핸드폰에 별다른 영상 없는데요? 사진 한 장 없어요? 네? 보호자 연락됐어?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연락처를 모른대요. 아버지 전화번호 몰라? 네, 전화 목록 보세요. 연락처에 딸랑 한 명 있어요. 아, 저 재미난 놈이네.
박봉팔 학생 때문에 왔대. 박봉팔이라고 그 키 큰 놈이. 아, 아. 오셨어요. 여기는 이놈아 경찰이 오라는 거 같지. 너는 내가 네 아버지 전화번호 전향시켜준 거 어떡하고 나한테 전화하게 만드냐. 쉬워졌나 보지 뭐. 뭐냐? 벌었어요. 너 퇴마 아냐? 자기야, 내가 인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하락도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과무지로 그러세요. 돈이 좀 필요했어요. 네가 뭔 돈이 필요해 이놈아. 어?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아니, 네가. 아니 스님 그때 그랬잖아요. 10억만 있으면 내 눈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 조심해서 했어요. 그렇게 조심한다고 되냐. 사람 아닌 것들 상대하다가 너까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제대로 된 사람인가. 봉팔아. 저 갈게요. 다음에 오시면 특등급 소시지로 부대찌개 해드릴게요. 봉팔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 도통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빠진 건지. 아이고 참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꺼내야겠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요. 아까 김 씨도 그러다가 물렸는데 이게 영한 사나운 법이 아니에요. 아니 저 그러면 이 장갑이라도 끼시고. 아, 장갑을 끼면 얘가 더 놀래요. 괜찮아요. 자, 착하지. 네, 안녕. 옳지 옳지. 그래 그래. 자. 아, 어. 미안해. 아, 착하지. 자, 오샤. 오샤. 괜찮아. 응? 많이 놀랬지? 놀랬지? 응? 놀랬지? 그러니까 거긴 왜 들어갔어? 응? 교수님, 피. 네? 피 나네. 어. 아, 예, 네, 잠시만요. 네. 잠깐만. 아, 고마워요. 수의학과 교수 주혜성. 아주 고개는 얌전하게 생겼네. 젊어 보이는데 벌써 교수야? 이 학교는 교수도 멋있어. 제가 검진해보고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돌보는 게 볼수록 마음에 드네 이 학교. 그렇긴 것 같아. 아, 내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닌데. 얼똘하게 생겼네. 들어갔어? 자, 모두들 수업 늦겠어요? 들어가죠. 어떻게 알고 왔어? 잊었어? 귀신이야. 그래서 여긴 왜 왔는데? 너 보고 싶어서 왔겠니? 내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더 이상 싸울 기분도 아니다. 나도 싸울 기분 아니거든? 아 그럼 여기 왜 왔냐고. 하나만 확인하고 갈 거니까 잠깐만 가만히 있어줘. 어?
그리고 내가 저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나도 이러고 싶진 않거든? 뭐라는 거야? 안 돼. 무슨 꿍꿍인지 잘 모르겠지만 딴 사람 알아봐라. 그렇게 나한테 들러붙은 귀신이 뭐 한둘인 줄 아냐? 그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귀신을 찍을 수도 있을 거야. 학생들한텐 비밀로 해줄 수 있죠? 네, 알겠어요. 임서연,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약간 하늘하늘. 제발 좀 가라. 요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있어요? 요망한 도둑고양이 한 마리. 어제 또 사람 죽어나갔대. 간판에? 1호실 옷장에서 출근체 발견됐잖아. 이분들이 엄마, 아빠? 근데 혼자 살아? 어, 틈에 뭐야? 확인을 해보던가 하네. 틈?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거야? 아저씨 죽었어!